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금요일 밤의 강남역. 택시 잡기 힘들기로 유명한 강남역 한복판에 승차 거부 없이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 해피존이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 해피존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서주지도 않고 예. 가까운 거리인데도 예, 안 서주셨어요.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는 대신 택시들은 건당 지원금을 받습니다. 조합에서 뭐 3천 원씩 뭐 지원을 해준다던 것 같은데요. 아, 3천 원씩. 인구 대비 택시 수는 월등히 많지만 정작 필요할 때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웃돈까지 얹어줘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택시업계에 요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 난폭운전은 사절. 택시업계의 무서운 햇병아리로 불리는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지금 우리 협동조합 택시를 타신 분이 세 번째 탔다 그러더라고요. 노랑 택시만. 그러면서 우리 기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자체 탄생이 승차 거부 없고 친절을 우리는 원칙으로 한다. 어떤 우리 노랑 택시를 타면 다 친절할 거다 얘기했더니 정말 그렇다고. 친절은 기본. 택시기사들의 처우까지 남다른 이 회사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분이 생활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맨날 골프만 놀고 게을러 터진 거냐 도대체 막 야단해요. 이상한 회사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희망찬 질주를 시작한 협동조합 택시를 만나봅니다. 주야간 근무 교대를 하는 저녁 6시.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유영학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네요. 아, 요거는요. 콜게타 그 아가씨들 있죠? 예. 그 아가씨한테 명함을 계속해 줘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입 다물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입이 텁텁하겠다. 그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옛날 법인 택시 할 때부터 그새 그런 생각을 하고 간혹 했는데 요새는 내가 출근할 적에 두 개씩 꼭 사와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심야 운전이지만 요즘 잊지 않고 먼저 챙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총재, 요새 명함 달리는 분이 제일 많아요. 어떤 때는 있으면 얘기 안 돼도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명함 속 유영학 씨의 직함은 협동조합 택시의 우리 사주입니다. 명함에 우리 사주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시켜져야죠. 되나요? 협동조합 택시의 주인이 되고 나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밖에 창문을 뚫리게 이렇게. 그래서 창문 열어주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가까운 데 가는데요. 타도 돼요? 그럼. 저 바로 방문하죠. 택시비 주실 건가요? 안 주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드려야죠. 그냥 빨리 타세요. 그러고 좀 그래서 또 한번 웃으면서 또 일을 하고. 네, 어서 오세요. 협동조합 택시 처음 타보시죠? 네. 뭐 법인 택시는 중앙선 법인 택시는 사주가 돈을 모아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고용하는 거고. 우리 협동조합 택시는 우리 택시 근로자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출자를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뭐 부도난 회사를 인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아 그러세요 하고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네? 어떠세요? 네, 그냥 아직 어떤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노란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기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택시협동조합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협동조합이란 같은 목표를 가진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내는 조직을 말합니다. 택시협동조합도 169명의 택시기사들이 함께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형 택시회사인데요.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며 이익 역시 공평하게 나눠갔습니다. 박계동 씨도 협동조합 택시의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 초창기 멤버로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니, 차가 모양이 되게 예뻐요. 그렇죠. 이거 저기 협동조합 택시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운영서부터 차 디자인서부터 그 택시 회사의 그 제도 이런 것까지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란색 한 가지만 해도 140가지 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 노란색은 옐로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갓 태어났을 때 그 희망적 그 색깔이고. 2000년 국회를 떠나 1년간 택시 운전사로 일했던 박 이사장 역시 한때는 생계형 택시기사였습니다. 아, 이게 택시 운전자 자격증이 있네요. 아, 그렇죠. 마음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냈네. 덕분에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도 알게 됐는데요. 한때 뭐 도해지의 막장 노동자로 표현되는 게 이게 사실 택시였어요. 제가 이게 택시 임금으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사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게 이 택시거든요. 12시간 교대로 일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매일 채워야 하는 산업금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던 적던 12, 3만 원의 산업금을 택시회사에 납부해야 130만 원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만 2천 원, 만 4천 원 사이 된다고 보면은 한 10시간 정도 일해야 되겠죠. 10시간 정도 하면은 산학금이 겨우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10시간쯤 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1시간, 2시간 더 일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는 동기 만들어지는 거죠. 산학금을 못 내면 기본금마저도 깎입니다. 그러잖아, 그 12시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인 택시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그 반 가수면이라고 그러죠. 반 졸린 상태니까 졸음하고의 전쟁입니다. 졸음은 곧 바로 사고하고 이어집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끼니도 건너뛰거나 간단히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산학금 때문에. 산학금이 12만 3천 원에서 아마 14만 5천 원 회사별로 차 편차는 있어도 주간 야간 나와서 매일 그렇게 쓰면 26일 만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월급을 탔는데 부가세까지 해서 120. 만약에 하루가 빠지게 되면은 그 내 돈으로 먹고 14만 3천 원 뭐랄까요 그냥 뭐 이 직장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그냥 당근 하나 놓고 달리는 그 당나귀하고 똑같은 그 신세입니다 진짜 보면. 다들 힘들다는 법인 택시 기사들. 하지만 택시 협동조합의 일사는 다릅니다. 부장님은 승무 정지예요, 안 돼? 왜 승무 정지? 초짜는 안 돼, 사고 나.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봐. 5월 18일 날, 스피어 타. 우리 저 박태수 씨가 그냥 최고 베테랑이시대 보니까 뭐가요? 일하시는 것 들고 초과금만 200만 원 가까이 되대. 네, 213만 원. 그래, 박태수 씨 그거 딱 보고 깜짝 놀라서 400만 원이 넘는 거야. 저번 달에 400만 원 넘게 보셨어요? 네, 이제 배당금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택시기사가 400만 원 공급된다는 거는 없어요. 일반 택시. 그러니까 네, 일반 이게 개인의 차는 있는데 야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야간만. 네.
그리고 이거 그야말로 운수고요. 평균 270만 원의 월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지난달에 140하고 130하고 한 270만 원. 법인택시 할 때는 평균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그때도 하루도 안 쉬고. 예. 그렇게 하면 월급이 한 105만 원 정도. 예.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게 뭐 한 100만 원 가져갔다랄까요? 그럼 한 200만 원 좀 넘는 거죠. 거의 한 6, 70만 원 차이가 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통장에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입니다. 152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한 62만 원인가 됐고, 예. 이자 포함해서. 예. 이달에 나온 게 이제 63만 원 나왔으니까. 법인택시 회사가 갔던 영업이익을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줘 매달 고정적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늘수록 배당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보니 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합원들은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다 사장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도심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좀 사고율도 좀 적고. 조합 설립 후 사고율은 거의 제로. 안전운전은 생활이 됐습니다. 여기 협동조합 출발하기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 회사로 관리를 해드렸거든요. 옛날 택시 여기 협동조합 하기 전 회사부터. 그때하고 비교해도 지금 여기 사고 협동조합 출발하면 사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내면 낼수록 모든 게 다 불리하잖아요. 근데 다 조심할 수밖에 없고 더 안전운전을 더 하시는 거죠. 안전운전을 위한 작은 노력들은 택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65번 이 번호판이 일반 택시는 잘 없잖아요. 앞뒤밖에 조그만 글씨라서 보이질 않는데 우리 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우리는 고객들한테 승차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을 안 하겠다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제가 노랑 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떤 고객이든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 협동조합 택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핸드폰. 어저께. 아니 요거가 여자 손님이에요. 손님이 자기가 직접 이걸 써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메모를. 기사들이 안전과 친절을 생각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늘어난 휴일도 큰 몫을 했습니다. 사업법인 택시도는 만근일이 26일입니다. 26일은 협동조합 우리는 25일 만근제로 하고 있어요. 하루를 더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급여라든가 이런 건 똑같이 저희 책정을 하고 우리가 하루 일을 더 안고 있으면 더 안고 있고. 단 하루 차이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돈보다도 값진 휴일입니다. 집사람이 법인 택시 할지는 뭐 책임지 근로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어쨌든 나와서 좀 쉬더라도 나왔잖아요. 출근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오니까 5일 일하고 하루 쉰단 말이에요. 그 뭐 이상한 회사 다 들어가가지고 맨날 껄피만 놀고 게을러 터진 거냐 도대체 막 야단해요. 이상한 회사라는 거죠. 안정적 수익과 늘어난 휴일은 산업금에 쫓겨 거리를 달리던 기사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음이 편하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뭐 입금 야 이거 뭐 한 시간 남았는데 입금 못 하는데 뭐 빨리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 오늘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버는 그 수준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좀 가볍게 마음을 또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나중에는 또 이게 한 달을 비교하면 또 금전적으로도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 법인회사에 다닐 때에 남보다 수입이 적었던 재윤 씨는 협동조합에 와서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증인데 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배당금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일을 해서 버는 급여하고 하게 되면은 저번 회사보다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그 금액이 한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외에.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될 수밖에 없죠. 조합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조합원 개개인을 위한 배려도 있지 않다 보니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분이 개인 면담을 하셨는데 그중 그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바다 낚시 하신대요. 바다 낚시를 가는데 좀 밖으로 나가면 2박 3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박 3일 안 돼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저리시는 건 떠나야지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설립 당시에는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뭐 이런 엄청난 그런 나쁜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협동조합 가입을 안 한 거죠. 이번 주에는 이게 프로테지가 맞은 날은 이런 우리 같이 소모인들 있잖아요. 소모인들이 뭐 있어가지고 이거 빠진 날이에요. 입금액.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바뀐 후 3개월 만에 운행률 9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업계에서 거의 순위 제일 윗자리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1, 2위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오호. 몇 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게? 이게 몇 개월 만에 일어난 불과 한 3개월? 3개월 하면서 이렇게 뭐 가동률이 프로테지가 높아진 거죠. 들어오려는 분들 많아요? 어때요? 지금도 서류를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차가 모자라가지고. 차가 배차할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들어온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많은데 배차를 못 오고 있어요. 배차 차 때문에 사람을 못 받고 있어요. 택시 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기사들에게는 출자금 2,5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합원 가입을 묻는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신청서 쓰신 분이 400분 되시고요. 예. 그렇고 지금 출자 대기가 네 분이시고. 예. 출자 대기 하시기 전에 그 지금 신청서 쓰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33분 총 37분 계십니다. 택시협동조합은 한 회사의 특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무사고로 택시를 몰았던 김원의 기사는 이런 변화가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팁 받은 거 만 원, 천 원. 하루하루 꼼꼼히 일지를 적고 운행 기록을 분석하며 밤길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야, 뭐 뭘로 가리면 야광이 표시가 나요. 이걸로 가려도 될걸? 불빛 야광입니다. 야간에 골목길이나 라이트 붙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나오는 사람이나 내가 또 서로 식별이 가능해, 이게. 그래서 내 아이디어로 이걸 한 거예요. 큰 욕심 내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일한 만큼의 대우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김원희 씨에게 택시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두고 봐야 알겠고 좀 관망하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 조합비는 2,500만 원 납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했는데 그거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얼마든지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엄청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 개혁을 해보겠다는 그 취지가 참 좋은 거예요. 뭐를 개혁하고 싶으세요? 이 택시업계 악습. 왜냐면 기사들이 그 일하는 대가에 대한 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질 않아, 지금도. 알면서 약자니까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 사무실에 33명의 기사들이 모였습니다.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조합원이 되지 못한 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류를 갖고 온 게 은행에서 이제 축자금 대출 2,500만 원씩 대출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쓰시는 거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사회투자에서 출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아, 그동안 신용불량 내지 저신용으로 출자금을 못 내가지고요. 조합 가입은 했는데 출자조합원이 못 됐는데 이제 출자조합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똑같이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63만 원 지난 달에도 배당을 덜 받았는데 이제 똑같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어요. 네. 조합원이 되면 월 6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 돈만 모아도 3년 후엔 출자금을 갚을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택시 협동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탄생하는 날이죠. 아, 그동안은 반만 남기고 있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당근 나갑니다. 아, 그동안은 반만이었어요? 예, 예. 왜 반만이었어요? 조합원 투자를 못 해가지고 일만 하고 있다가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새로 시작하는 날이죠. 아, 정식 조합원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기분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죠. 돈 없는 서름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대. 협동조합 사람들은 개인의 분노 대신 다수의 협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 협동의 정신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겁니다. 매일 어디론가 달리고 있지만 항상 제자리였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노란 택시는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어쩌면 희망이 생겼잖아요. 희망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가 5년은 더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그게 이건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에요. 택시업계. 일반 그 법인 택시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 협동조합 택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밝은 그 미래를 약속을 받는 곳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서 아직은 제가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